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은 올해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타산입니다. 양천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 40m 땅속에 건립된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을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입니다. 직경 10m, 길이는 4.7km로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터널 내부 모습을 볼 수 없어 빗물 저장량은 수치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CCTV가 설치돼 앞으로는 터널 내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 시 그 대심도 터널에 이제 그 담수를 할 경우 그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널 천장부에 그 적외선 CCTV 네트를 설치해서 물이 흐르는 모습하고 이제 수위를 그 실시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정보 외에도 양천구는 다양한 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수방 정보 공유 시스템에는 지역별 강우량부터 신정교와 양화교 하천 수위 정보, 팔당된 방류량 등이 표시됩니다. 특히 안양천 범람시 출입을 차단하는 안양천 통제 알림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산책로 침수가 우려되어 차단기가 작동 중으로 하천 출입을 금지합니다. 안양천 둔치 출입 차단기가 안내방송과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신정교 수위가 6.4m를 넘으면 이처럼 자동으로 내려가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하천 고립을 막기 위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안양천 통제 현황을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된 안양천 통제 현황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양천구는 균열이 심해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옹벽공사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 옹벽공사는 여러 개의 벽체를 결합해 하나의 구조물로 만드는 공법으로 안정성을 높여 붕괴 위험을 낮췄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